퀴즈 코스가 그냥 해결이 되네? 자, 퀴즈 코스 약탈하고 파괴했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땅 아닌데. 페르시아 놈들 뭐 조카라고 하죠 뭐. 자, 턴 넘기고요. 아, 요거 남부에서 페르시아 친구들이 좀 옵니다. 쟤들은 그 와중에 함대 보내었고요. 선발 때 때려잡고 퀴즈 코스에서도 여기서도 자, 일단 빠집니다. 문제는 저건데 출발. 이 자전 안 나온다. 자전 비율이 안 나와. 그 육군이 바다로 올 때는 우리가 해군으로 막으면 되는데 쟤들이 해군으로 올 때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거점에다 전부 다 계속 그 뭐예요? 육군을 배치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머리야. 제 친구들을 타소스로 보냅니다. 아, 게더디언 놈들은 물러났고요. 자, 1,2원 공격하고
my people. For blood. 타소스의 육군이 생겼죠. 아, 육군이 생기긴 생겼는데. 아이씨, 지금 여기도 지금 저도 지금 육군 하나 몰려오고 있고. 참 짜증나겠군요. 참 짜증나게 굴어요. 자, 타소스에 있는 군대를 매복합니다. 자, 퀴즈 고스피아 꼈고. 왜 저렇게 열세지? 저렇게까지 열세일 이국에 있나? 지금 암피폴리스 방면으로 군단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stragglers will be left behind. As you request. To travel is to be free. Fleet ready, ready for orders. I live to serve my people. Do you have what it takes? Your orders? Recruiting more ships for the tribe. 모르겠다. For the tribe. We need more ships. We see little profit in further bloodshed. You have fought with honor, but it is time to staunch. My lord offers you peace. Tomorrow, his preoccupation with this war. 피르시아 갑자기 저한테 휘저은하자는데. 마케도니아는 멉니다. 마케도니아가 지금 에피로스를 다 먹었네요. 뭐 저렇게 됐지. 여기 방금 마케도니아 놈들 있었던 것 같은데. 범죄 안녕. 아, 이번 캠핑 빡친다. 아니 페르시아가 지가 나한테 전쟁을 걸어왔는데 뭐 지가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야.
March! I live to serve my people. 자, 군단 증원하고요. 제 친구들은 암피폴리스 공격하고요. 마케도니아 이번 게임이 되게 잘 나왔던데. 지금 마케도니아가 추정하기로 지금 에페이로스까지 다 먹은 것 같아. 되게 잘 나가는 거지. 자, 칼키리키가 보입니다. 아테나의 놈들이 보이네요. 니그 무심한 말이 나한텐 플레이어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임에선 턴당 모든 지역 공공질서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턴 넘깁시다. 아무튼 게임 자체는 지금 개판이긴 한데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는 하나, 로마 2에서 말이야. 킬키리키 지역을 우리가 먹으면 이걸 28 유지할 수 있나? 전부 다 받았는데 저걸 어떻게 유지해? 안 그래? 슈발. 야, 씨. 가까바다, 가까바다. 안녕하세요.
for battle. Making camp. Your orders? As you request. I am ready.턴 넘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리아파. 사실 우린 트라키아인이라서 얘들하고 상관없는데. 광산으로 얻는 수입. 자, 마케도니아나 걸렸습니다. 범세 이거 트럭 그 뭐지? 오디세이에서 마지막 전 통과하는 게 암피폴리스 아닌가? 마지막에 왜 그 새끼 하나 잡아 죽이는 뭐 누구 잡아 죽이는 거였더라? 아무튼 그 잡아 죽인 거 하나 있잖아 왜? 그게 여 아닌가? 클레온. 아 맞다 클레온. 그게 암피폴리스였지. 암피폴리스는 마케도니아의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 아테나의 그거였나 식민지였어? 되게 관대하게 생각하네. 네.
여기를 약탈하고 그리고 파괴하면은 한 턴에 1800원씩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모자라서 저렇게 하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얘들은 다시 매복하고 계속 매복해야 됩니다. 매복하고 잡아먹고 매복하고 잡아먹고 전진하고 그거지 뭐. 그거지. 제가 약탈했거든요. 페르시아가 이번 게임에서는 AI가 병신이에요. 제대로 된 국가 AI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적극적으로 확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요. 저한테 먼저 선빵 날려온 게 되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안 그러는데. 이오니안 선방 치나? 난 모르는데. 쟤는 남진합니다. 이거는 계속 뽑아주고. 잠깐만요. 자, 턴 넘기고요. 자, 겨울이 돼서 수입이 지금 급감한 거죠. 이 캠페인은 겨울하고 그 다음 겨울이 아닐 때하고 수입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
you request. Warriors all. Let's siege to their hovels. None will escape. I am ready. We need to hurry. Attack! Besieging settlement. Ready for orders. As you request. 자, 오린토스 점령했고요. 아테네가 제일 역같죠. 아테네가 제일 역같지, 적 중에. 근데 아테네만 역같은 건 아닙니다. 이 캠페인은 아테나이만 역 같은 게 아니라 아테나이도 역 같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안 하지. 다 역같죠. 맵은 넓은데 있는 건 다 호플리 타이밖에 없는 거야. 도화지에다가 그냥 다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지. 단조롭죠,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단 말이 나오지. 저 말고는 스파르타의 분노를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예요. 마이너 픽션이고 뭐고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죠. 다른 메이저로는 대체로 해봤으니까 이걸 골랐지. 자, 한 부대가 안 되면 두 부대로 하면 되고. 이거 반란 터지겠네? 잠깐만요.
반란 터지겠구나. 자, 일단 세이브 안 해둡시다.